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오늘은 박하수 나선님 오는 날! 봄비처럼 촉촉한 음성부자 리치씨와 함께하는 연예는 박하수다 169회 시작합니다. 아, 제가 마이크가 이쪽으로 가는지 까먹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당황하셨나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하경원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영입니다. 네, 아, 저 인사네요. 아, 바로 멤버인 거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수 겸, 네, 이제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리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날이. 네, 저희가 소개 멘트에 네. 한 분이 빠졌어요, 그죠? 아, 그렇죠. 네. 저희 혜린 아버님이 참 이렇게 공사 다망하셔가지고 또 갑자기 또 이제 리치 씨 분명히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 정말 좋아하는 동생. 근데 알고 보니까 별로 친하진 않아. 좋아하는 동생이고 정말 기대를 한다면서 갑자기 수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렇죠. 하 기자님 일본 가요. 약간 일본 갔네요? 일본 가셨어요. 아, 진짜 싸가지가 없군요. 약간 스케줄 네. 땜빵이라는 네. 약간 느낌이 들긴 네. 합니다. 네. 급하게 잡히는. 나는 불러놓고 자기는 일본 네. 가고. 내일 오전에 오신다고. 어. 그래서 이제 연락이 좀 쉽지 않다고. 행사 갔나 보구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목적인지는 얘기 잘. 행사 갔죠. 어. 싸가지가 없네, 진짜. 네. 근데 또 둘째가 생겨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아, 열심히 네.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어, 그 열심히. 아빠 벌어야죠. 입장을 또 이해하거든요. 아, 제가 이해해요. 아, 또 아버지시잖아요, 또 우리. 그렇죠. 씨. 네, 제가 네. 그 이해합니다. 네. 돈 없이 오늘 공백 속에 어떻게 좀 가수분들이 올 때마다 한 분씩 이렇게 사람이 멤버들이 없어지는 거죠. 아마 근데 여자 가수였으면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걸그룹 그 어디였죠 저기? 배드키즈. 배드키즈 출연할 네. 때는 네네. 또 태영 씨가 안 나왔어요. 아, 그러네요. 아, 네. 네. 리치 씨 나올 때는 그러니까 남자 가수 나오면 남자 멤버가 없어지고 여자 가수 나오면은 여자 멤버가 없어지고. 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네. 해주세요. 예, 아까 했잖아요. 정치자분 자꾸 시키세요. 네. 박가수다 아니 경향신문을 되게 오랜만에 네. 오셨다고. 예전에 정말 자주 오셨대요. 그 네. 여기 그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는지를 제가 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옛날 가수시라. 예. 혹시 옛날에 어떻게 엘리베이터 하나 더 지었나요? 기계식 엘리베이터 혹시 기억? 아, 예,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막 엘리베이터가 막 울컹울컹했거든요. 예전에. 예. 어, 정말요? 그래서 네. 한 층을 저희가 이제 6층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5층에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촬영을 보통 해요.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가수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이 5층에서 6층으로 이제 한층 올라오잖아요. 근데 옛날 엘리베이터는 약간 기계식이라 가지고 덜컹하고 올라.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여자분들은 심지어 비명도 지르고 막. 예전에는 뭐 이렇게 네. 확인 뭐 이런 것도 안 했는데 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보안이 많이 좋아졌어요. 보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아, 데뷔 연차가 오래된 건 알겠는데 네. 그 정도인가요? 네, 몇 네. 연차죠? 제가 이제 올해 딱 20년 됐어요. 20주년? 네. 와. 98년에 데뷔했어요. 데뷔한 지 얼마나 되셨죠? 중견 가수시네요. 저는 딱 반토막이네요. 10년. 반토막이에요? 네. 선배님 하지만 태현 씨 나이가 많지만. 그렇죠. 제가 누나이긴 한데. 워낙 진짜 일찍 데뷔하셔가지고. 굉장히 꼬였네요. 나이는 태현 씨가 많고 연차는 리치 씨가 많아요. 아, 그쵸. 그러네요. 고가루네요. 그런 정보가 하여튼 리치 씨는 진짜 되게 이렇게 약간 뭐 라디오라든가 팟캐스트라든가 이렇게 출연하시는 건 얼마나... 아, 제가 라디오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네. 안 날 정도로.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아, 그럼 요즘은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한 네. 게 복면가왕이 한 2년 전이었으니까. 복면가왕. 네. 아, 또 우리 태영 씨가 네. 친하신 민철계 감독님. 친하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 두셨어요. 네. 네, 그렇죠. 제가 네, 그만 두셨고. 네. 2년 전. 네. 거의 2년 만에 이제 방송 복귀를 정말 저희 바깥에서 열정해서 네. 아,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네. 네. 신곡도 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신곡 발표 이후 첫 방송이 네. 저희 방송이에요. 첫 방송이에요. 네. 네. 그리고 어저께 방송국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네, 구경하러. 아, 그러면 아니, 신곡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신곡 봄비. 봄비에 네. 나왔습니다. 아니, 네. 들어봤는데 네. 네. 그런, 정말 급조로 네. 이틀 만에 녹음해가지고 네. 급조로 했어요. 급조로. 네. 근데 혹시 봄 시즌을 겨냥해서 봄비라고? 아,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봄비가 사실 네. 제목이 따로 있었어요. 제목이 원래 뭐였어요? 아니, 제목... 투나잇 아닙니까? 투나잇. 투나잇 투나잇 가사가 너무 많이 나오네. 내 손 잡아줘라는 네. 제목이 있었는데 네. 그 제가 좀 되게 친한 그 기자분이 노래를 딱 듣더니 아, 봄비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 그날 기자분이 바꿨어요. 기자분이셨죠. 네, 네. 바로 나오기 전날 바꿨어요. 제목을. 네. 아. 네네네. 아, 근데 본인은 좀 이게 맞다고 생각하셨나요? 이게 제목 바꾸는 게?
저는 그냥 뭐 예, 전 기자분의 강요에 못 이긴 거 아닙니까? 좀 좀 팔랑귀여가지고요. 누가 바꾸라고 하면 그냥 바로 바꾸고. 봄비하면 그 봄비 네. 나를 울려서 그렇죠, 그렇죠. 봄비. 그런 그 뭐, 봄비라는 좀... 제목들이 많이 있죠. 진짜 네. 나이 많이 드셨나요? 아 죄송해요. 그 어떤 노래예요? 연식, 네. 연식이 막 나오죠. 아, 죄송해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네. 옛날 사람이에요. 네, 네. 옛날 사람입니다. 저도. 네. 네. 그럼 좀 노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봄비는요. 아,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리치월드라고 저는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자 네네네. 부자 세상 오. 부자 세 예. 우리나라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네네 그 이제 그 저희 회사에 소속돼 있는 엄페어라는 그 아, 친구가 있어요 네 엄페어 공정하지 네. 못하다 네네 공정하지 못한 친구가 있는데 어, 그 친구가 이제 싱어송라이터예요 네 노래도 하면서 이제 네네. 곡도 쓰고 하는데 그 친구가 네네. 원래는 이 곡이 이제 그 친구였어요. 그 아, 친구 거였어요. 그 네. 친구가 부를 노래였네. 네네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딱 듣고 네. 이 노래 가로채기 되겠다. 대표님 가로채기 하신 대표 거예요? 입장에서 가로채기. 이건 나한테 올린다. 너한테 올리지 않고 나한테 올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날 네. 줘야 된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제가 이제 갈취를 해서 아, 소속 가수 노래를 갈취해도 됩니까? 예? 소속 가수의 노래를 뺏어도 됩니까? 뭐 제 마음이죠. 네. 가오라고 나가라 이거죠. 어, 갈취를 해서 네. 이제 제가 어, 노래를 하려고 네. 하는데 네네네. 어 가사가 없는 거예요. 아 가사가 그래서 없었어요? 저희 소속사에 또 신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이고야. 네, 그 또 여자 보컬리스트인데 작사를 또 갈취. 이것도 네가 작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작사를 해줘서 네. 이렇게 네 급조로 그냥 오. 네. 그렇죠. 아, 네. 그런 노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노래가 이제 봄비입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음원 자체를 내신 것도 되게 오랜만이시죠? 그렇 아 오랜만 아닌데요. 어. 그러니까 네. 제 OST 걸로 그러니까 네, OST는 중간에 이제 한 번씩 냈는데 제 걸로 낸 건 진짜 오랜만이죠. 아. 한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네, 네, 네. 참 여러 가지가 기억 안 나시는 네. 우리 옛날 가수 리치 씨 보시고.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올해 이제 요번이 처음 싱글이고 싱글 네. 한 두 개 정도 더 내고 아. 두 개 정도 올해 더 계획이 내고, 네. 어, 마지막 정규 앨범으로 이제 한 11월 달 정도에 정규 오. 앨범을 내고 저는 사실 혹시... 은퇴할 생각이에요. 네. 아, 진짜요? 네, 네, 네. 가수로서 은퇴하신다고요? 예, 예. 이제 은퇴를 하고 진짜 이제 이거 저희 방송에서 막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 그러니까요. 처음 얘기하는 거죠. 예. 진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해서 은퇴하고 네. 이제 저희 친구들을 좀 집중하고 네. 프로듀서나 뭐 이제 제작자로서 나중에 근데 노래 진짜 부르고 싶으시면 어떡해요? 번복하면 되죠. 번복하면 되나요? 이제 번복하는 게 또 번복을 많이 하니까 네, 은퇴 유행이니까 번복을 하실 때니까요. 아 번복은 네.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제가 트렌드예요. 많이들 하시니까. 네네, 많이들 그렇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리 씨의 그런 은퇴 결정은 올 연말까지 한번 보고 네, 한번 하시는. 한번 지금 보시죠, 뭐 네. 저 입장에서 기자 입장에서는 좋죠, 되게. 아니 올해까지 노래 내고 은퇴한단다 이렇게 하면. 그럼요. 저는 좋지만 또 나중에 이게 또 발목이 잡힐 수. 아니 써주세요 그렇게. 아 진짜요? 네네. 어, 괜찮아요. 좀 세게 치고. 네. 그럼 일단 그거는 오늘 녹음이 끝나서 끝나고 한번 상의를 해보는. 그럼 요즘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치월드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네. 요즘 근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확실히 요즘엔 제작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로듀서나 제작자로서 지금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그게 저한테 잘 맞아요. 회사가 생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원래는 이제 2009년도에 생겼는데 네. 중간에 한번 이제 좀 크게 좀 말아드시고 네. 피청하셨군요. 말아드실 때. 네. 어 다시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 2년 좀 안 됐죠. 2년 정도? 네네네. 네. 그러면 그 엄페어나 이런 신나라라는 가수들도 그 이후에 영입된.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영입이 돼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네. 아 우리 태영 씨 좀 이렇게 리치 씨 보셨는데 진짜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네. 소속사 아, 있으세요? 그 저 아까 오프닝 때 제가 노래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오늘은 박하수다 데스트 오는 날 이런 식이에요. 아, 네, 소속사 네. 필요합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 혹시 개그우먼 영입 의사 있으십니까? 혹시? 아 저희는 그냥 그런 걸 다 떠나세요. 네. 그냥 이쁘면 콜입니다. 오나 감사합니다. 이쁘면 미혼이고 그죠? 오나 그래요? 미혼이십니까? 미혼이죠. 네, 미혼입니다. 바로 계약하시죠. 아 드디어 태영 씨의 회사가 생기네요. 이분이 사실은 둥지가.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네. 이 개그우먼이시지만 네. 연기를 하시고요. 아 진짜요? 네, 작년에 MBC 드라마 출연하신 적이 있죠. 정말로요? 그다음에 와, 연극 대본을 쓰시고요. 그럼요. 아, 대박이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뷰티 크리에이터로 또 활동하고 대박이다. MC 하시고. 와 진짜. 이것저것 정말 발음 많이 담그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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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그 뭐 교양 프로 진행도 하고 계시죠. 아 진짜로요? 저희가 네.
찾고 있는 분이 딱 그런 분이에요. 네, 회사에 손해는 안 끼칩니다. 진짜로 저희 좀 멀티 좋아하고요. 아 진짜요? 예, 저희는 좀 요즘에 예, 예. 그리고 또 그 모바일 컨텐츠에 좀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오, 있기 때문에 모바일 성공자입니다, 진짜. MC 그렇죠. 모바일 동유병보다 훨났네. 동유병 잘라요 그냥. 옛날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사업 이런 거 하지 말아서 사업인가? 일본 가 있으라 그래요. 뭐 사업하거나 행사하거나 이런 거 좋아하시죠. 행사하라 그래요. 어쨌든 회사에 손에는 안 끼치는 네. 한번 고려해 주세요. 멋지네, 멋지네요. 네. 아유, 제 얘기를 할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네. 좀 그러니까요, 오늘 미치 씨 오늘 네. 주인공이시니까 네네. 네, 시간은 많습니다. 노래 틀지 마세요. 사실 오늘 노래를 준비를 많이 했고 의외로 아, 토크 욕심이 있더라고요. 틀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요. 노래는 네.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토크로 아, 그냥. 차라리 그 시간을 나의 목소리로 채우겠다. 그럼요.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니, 저... 가수가 무슨 노래야? 해야지. 굉장히 말씀 많으신. 저는 예고에도. 리치 씨 정말 그 네. 발라드 아, 사랑의 그쵸. 이말밖에 정말 아. 너무 맨날 들었을 정도로 되게 네. 좋아했는데 네. 그 결혼하시고 난 이후랑 이전이랑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결혼 얘기를 하신다. 그게 네. 달라졌는지 발라드의 네. 깊이가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정서 이런 게 좀 어떤가요? 정서가요. 사실은 그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고요. 네. 정서가 좀 깊어졌다 아니면 좀 뭐 어떤 그런 감정이 바뀌었다 아기를 낳으니까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제 그 노래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정서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그 어떤 이세가 생기고 하니까 확실히 바뀌었어요. 네. 노래할 때 좀 이렇게 자녀를 떠올리게 되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랑 노래나 어떤 그대 노래들이 그 그대가 예전에는 뭐 제가 좋아하는 어떤 뭐 이렇게 그 어떤 여성이었다 어떤 여성이었지만 지금 이제 저희 그 사랑하는 그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이제 촤 아 그럼 바뀌더라고요. 이 봄비 가사도 약간 아들을 적시고 싶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대입하기는 좀 무리수다. 무리수고 아들을 적시면 감기 걸려요. 아니면 한이 더 깊어졌다든지. 아니 예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더 짙어진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사실은 뭐 어떤 결혼보다 뭐 그런 것보다 목소리가 짙어지는 이유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술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먹기 때문에 흡연 술 담배 때문에. 아 저는 담배는 끊었습니다. 담배는 끊었고요. 이렇게 술이나 뭐 어떤 이렇게 살아오는 그 경험들 때문에 이렇게 좀 아 저는 사실 이제 말씀 좀 뒷이야기 드리자면 섭외 뒷이야기 드리자면 이지 씨를 사실은 이제 예정에 없던 만남이 있었거든요. 아 네. 원래 이제 저희 데스크 이제 부장께서 그냥 나 오늘 리치라는 가수를 만나러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혼자 약속이 있었는데 네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저랑 이제 나머지 기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부장 잘 모르시더라고 리치라는 가수가 누군지.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너네도 가자. 그래서 이제 회사 근처에서 이제 술을 처음에 마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리치 씨가 이제 배경을 잘 모르니까 예전에 뭐 좀 교포 출신이셨던 것 같고 네. 약간 좀 외국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맞습니다. 이제 네. 국내의 그런 술 문화에 그게 팩트입니다. 잘 모르시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오시자마자 말아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 제가 또 그 네, 정말 이거 진짜 이거는 한국 분이시구나. 술 문화는 네. 제대로 배웠죠. 벌써 20년 데뷔 전 제가 네. 한국 와서 처음 배운 게 술 문화예요. 아니 좀 약간 그거는 되게 한국에 오신 중학생 때 이때 오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생 이제 때? 아니요 그 데뷔랑 비슷하게 한 네. 20년 조금 넘었어요. 한 21, 2년 정도. 그럼 태생은 어디 태생이세요? 태생은 이제 그 전라도 광주인데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광주분도 죄송해요. 이건 뭐 웃긴다 웃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좀 그 태어나자마자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좀 왕래를 했었죠. 왔다 갔다. 미국에는 어디서 지내셨어요? 미국에서 뉴저지에 있었어요. 뉴저지. 네네. 뉴욕 바로 옆이죠. 발음 잘해야 되겠네. 뉴저지요. 뉴저지. 네. 그러면은 근데 사실 이제 좀 예전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요. 데뷔 당시에. 근데 지금이야 이제 사실은 13세, 14세 이런 친구들이 K-pop 스타 이번에 무슨 친구들도 열살 네. 그 친구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네. 약간 어린 친구들이 노래하고 춤춘다는 것은 이제 거부감이 사실 없고 네. 자연스럽지만 리치 씨 데뷔 당시까지만 해도 아니 이렇게 어린 친구가 노래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데뷔가 왜 이렇게 빨랐었던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좀 그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제가... 그런 게 좀 본인이... 당시 SM이지 않았나요? 회사가? 아 SM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SM이 있었으면 네. 이러고 있지 않죠. 되게 SM 되게 이글파이브로 데뷔하셨잖아요. 그 팀이 너무 괜찮고 그때 너무 나오자마자 떠가지고 그쵸, 네. 거대 기획사에 소속된 게 알았어요. SM 못지않은 지금 이제 좋은 기획사 뭐 네, 공개도 되겠지만 지금 NH죠? NH라고 네, 네. 농협이요?
네? 농협. NH 농협 유키스, 아닌가요? 유키스가 나온. 네네네. 아, 유키스의 유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유엔 유키스가 네네. 나온 팀이죠. 그 속세 있었는데, 글쎄요. 그때 좀 못지않은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끼가 있었나 봐요. 미국에서부터 그러면 막 이렇게. 어, 네네네. 노래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언제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진짜 네.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나 같은 친구가 한 4명, 5명 정도 있으면 정말 그 제가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아, 지금 제작자로서 네네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본인 같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좀 약간 병맛? 아, 요즘 개그맨자님 병맛이 뭐예요? 말라서가 병맛이죠. 그러니까 병맛, 네. 병맛,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약간 끼가 네. 아, 그러면 진짜 충만한... 심할 정도로 이 정도였다 그런 거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주체를 못했으면 이런 짓을 했다 어렸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는 그 아이돌 최초로 방송국에서 저는 PD님들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네네. 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먼저? 저는 그냥 가서 그냥 달라고 그랬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PD분들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냥 그래요? 동네 삼촌 같았어요. 네. 아,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 잘 나가시는 이제 전설적인 어떤 그 네. 요즘에는 이제 은경표 PD님. 네. 그렇죠. 네. 와 진짜 옛날에 진짜 오랜만에 네. 네. 그죠? 네. PD한테 가가지고 네. PD님도 아니죠. 네. 네. 삼촌이죠. 삼촌이라고. 네. 삼촌 이러면서 이제 막 용돈 받고 좀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막 핑클 누나들한테 막 과자 뺏어 먹고 저는 그러니까 방송국을 그냥 활보를 하고 다녔죠. 놀이터였네요. 제 놀이터였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제 학창 시절이나 어떤 그런 놀이 시설을 네. 방송국에서 보낸 거죠. 아니 네. 저는 일찍 너무 데뷔하셔가지고 네. 선배들이나 이런 형들 이런 피디님들한테 너무 주눅들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이제 솔로로 데뷔했을 때 네. 아무래도 이제 팀원들이 많다가 이제 혼자 솔로로 데뷔했으니까 혼자니까 그쵸. 좀 어떤 그런 기대를 친 그런 멤버들이 없어서 좀 많이 좀 그런 이렇게 주눅을 들고 좀 많이 그랬었는데 그때 좀 철이 들었죠 그죠? 아, 철이 좀 들고 나왔으니까 좀 그쵸? 그때도 철 안 들었죠. 솔로 데뷔는 몇 살 때였어요? 솔로가 17살. 2001년이니까 그것도 빠르다. 네, 그러니까 그룹 활동을 하고 그때 이제 중2병 걸려가지고 약간 중학생병 걸려가지고 네, 누구랑 얘기 안 하고 막 이런 네, 그랬지만 약간 신비주의고 네네네 신비주의고 뭐 예 나타나지도 않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정말 그 활보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 방송국이 그냥 제 집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근데 사실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돌로서 데뷔를 이글파이브라는 팀으로 하셨는데 그 데뷔에 좀 비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대가 좀 안 맞으니까 맞아요. 원래 대표님이 리치 씨의 합류를 좀 고려했을까? 왜냐하면 형들 나이를 그렇죠. 해서 굉장히 고려했죠. 네. 왜냐하면 네. 저희 팀의 리더가 이제 저보다 5살이 많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갭이 컸어요. 갭이 컸죠. 네, 갭이 컸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도 뭐 방송 그 얘기를 했었지만 데뷔를 하고 나서 네. 제가 방송 정지를 잠깐 한 한 달 동안 아, 왜요? MBC에서 왜요? 방송을 먼저 있어요. 왜냐면 네. 너무 어려가지고 아. 이 이글파이브라는 그룹은 좋은데 이제 네. 그 거기에 너무 어린 친구가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안 좋은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가수를 하겠다는 그런 막 여론들이 막 해가지고 진짜 신문 일면에 났어요. 진짜 네. 아, 지금 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요. 진짜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오디션 프로 1등도 하고 오늘 그런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네네네. 당시는 이제 그렇게 좀 그때 13세였나요? 그러면? 그렇죠. 98년도였으니까. 아. 네네. 그래서 그게 네. 그 한 달 정도? 네. 한번. 그러면 아예 그러면 빼고 4인조로 활동을 한 거예요? 4인조로 활동을 못했죠. 그냥 아, MBC는 안 나가셨어요. 네. MBC를 못하다가 그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잘 풀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방송 그때가 MBC 음악 캠프였죠. 음악 캠프. 그 음악 캠프였죠. 네. 지금 네. 음악 중심이죠. 그러게 진짜 옛날 얘기네요. 네. 근데 진짜 이글 파이브라는 댄스 그룹 그때 막 춤도 되게 현란하게 격하게 추고 랩하시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제가 충격이었던 게 네. 사랑이 말밖에 그 노래 듣고 너무 좋은데 네. 정말 저 속된 말 전 개가 개라고? 아. 이런 생각하셨던 분 되게 많았어요. 데니셨죠. 그렇죠. 네. 이글 파이브 때는 이제 막내 데니였죠. 데니가 네. 리치라고? 그 목소리가 이렇게 변했다고 약간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원조 데니예요. 네. G.O.D 데니보다 아 데니? G.O.D 데니 형은 약간 좀 짝퉁맛이 있어요. 그쪽은 안 데니, 이쪽은 무슨 데니? 아 여기는 잘 데니. 잘 데니. 어센스 걸. 그쪽은 안 데니예요. 네. 잘 데니. 잘 데니 안 데니. 아 잘 데니. 너무 잘 됐잖아요 리치로. 네네. 근데 음악 속 색깔을 이렇게 확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어렸을 때는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팀 때문에. 그 어렸을 때는 좀 힙합이나 이런 거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댄스나 아, 격한. 뭐 저는 예, 네. 근데 R&B도 좋아하고요, 힙합 네. 좋아하고 저는 그냥 네. 무대 쓰는 게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저는 따지는. 아 근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막 춤 연습하고 스케줄하고 이런 게 힘들진 않았어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네, 그래. 전혀 힘들지 않았고요. 진짜 정말 재밌게 했어요. 정말 재밌겠고 사실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확률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는 뭐 해외 진출도 없었고 연습실이라는 유튜브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것도 SNS 없고 이런 것도 없고 SNS도 없고 그냥 연습실이라는 어떤 그런 환경조차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냥 그 지하실에서 그냥 연습하고 근데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집중했고 이거 아니면은 나는 그냥 안 되라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절실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고 즐거웠기 때문에 하신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돼가 절실한 게 아니고 너무 재밌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꼭 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대본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그렇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대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리치 씨가 지금 프로듀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지금 후배 가수들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계신데 그 노래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오기 전에. 근데 리치 씨 지금 봄비도 그렇고 약간 발라드 쪽이 다 들어보셨어요? 네. 철저하시다. 아 들어보죠. 동해병보다 낫네. 없는 사람 욕은 정말. 없는 욕은 뭐 진리죠? 저 없는 사람 욕 진짜 잘하거든요. 그때마다 잘 까고. 진리예요. 잘라요. 진리. 진리예요. 빼요 그냥. 빼요. 아 매주 오실래요 그냥? 네, 아 총 매주 올게요. 새 멤버로 영입하죠.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네. 아무튼 그쪽 음악을 좀 추구하시는 건가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어떤 장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소울 R&B 약간 좀 흑인 음악 좀 짙은 음악을 많이. 사실은 그쪽으로 조금 지향하는 게 있긴 있어요. 네, 없지 않아 있진.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지향하는 음악은 저의 그냥 제 나이에 맞는 음악을 좀 지향하는 나이에 맞는 음악이요. 네, 그러니까 뭐죠? 저의 나의 감성, 그러니까 저의 감성을 건드리는 어떤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드시다 보니까 빠른 음악보다는 약간 좀 미디엄 템포 이런 쪽으로 관심이 그러겠죠. 지금 오징어에겐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 노래 어려워요. 네, 아 네, 그래 네. 신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뭐 어떤 세미 그러니까 트로트나 세미 트로트나 이런 노래들이 또 제 감성을 건드리면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약간 은퇴하시겠다 그러면 또 노래를 하시겠다 그러면 번복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시네요. 아직은 번복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 그런가? 네. 아 그러면 이제 아니 이제 제가 이제 그 숫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이제 사실 이제 옛날로 좀 돌아가자면 이글파이브 멤버 분들 계신데 거기 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와서 네. 지금 SM에 좀 춤 트레이너 하시는 심재원 씨. 예. 그죠. 그 보아 씨 예전에 막 무한도전 나오실 때 트레이너로 잠깐 나왔었어요. 그럼요. 그 블랙비트라는 팀도 잠깐 하셨었죠. 블랙비트도 하고 지금 이제 비트버그라는 어떤 그 팀에서 이제 DJ를 하면서 퍼포먼스도 하고. 아 그리고 이 멤버들의 근황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멤버들 중에 한 두 분은 인천에서 이제 개인 사업 하시고 한 분은 인천에서 한 분은 이제 휴대폰 매장 하시는데 제가 몇 번 한번 개통을 해줬어요. 아, 근데 진짜 잘 돼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형이 제일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네, 그 형이 제일 잘 되고 사업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그 최정윤 씨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잘 살고 계시고 그 탤런트 최재훈 씨 아시죠? 그죠. 네네. 네. 그분 이제 한참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네. 최재훈 씨요? 최정윤. 아, 저는 네. 아세요? 알아요. 네. 아, 뭔지 알겠네요. 네. 그분이셨구나. 이글파이브 멤버였어요. 그럼요. 네. 이랜드 아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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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글파이브? 아, 그런가요? 또 한 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재훈 형은 이제 SM에서 총괄 이사로. 총괄 이사. 네. 안무 드래팅을 또 하시면서. 네, 좀 그렇죠. 잘. 네. 다들 잘 살고 계시군요. 또 한 분은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약간의 좀 그 정부 일을 좀 하시면서 미국 정부 일을 하시는 분, 정부 일을 하시면서 이글파이브 훌륭한 이 얘기하면 또 큰일 난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너무 들어가지 말고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얘기를 하면 안 된대. 네. 그래서 나중에 방송 끝나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정부 일을 하신대. 정부 일을 하시고, 네, 저도 이제 이런 일 하고 지금 리치월드 이제 만들어서 제작하고. 네. 아 생각보다 진짜 다 잘 되셨어요, 그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게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돌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처음에 데뷔하고 활동할 때 잘 모르지만 뭐 좀 계약이 끝나거나 해서 해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좀 흩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정부 일 하는 형이 제일 잘 됐죠. 저는 그 형이 그렇게 트럼프 FBI 뭐 이런 거 아니야? 트럼프 밑에서 일하시는 그런 거니까. 트럼프 위죠? 네, 어떻게 보면 위인가요? 아, 이제는 밑에구나. 네, 네, 그렇죠.
놀라운 그런 이글파이브. 네, 아, 이글파이브의 근황을 듣게 되니까 네, 어, 네. 새롭네요. 진짜.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글파이브라는 팀이 사실은 진짜 파이어나 이런 오징어 외계인 히트곡을 내고 맞아요. 너무 금방 개최를 했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 형 때문에 그래요. 그 미국 미국 정부 때문에. 네. 네. 정부에서 해체시킨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해체시켰나요? 네. 사실 그 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글파이브의 어떤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어 미국을 가는 바람에 이글파이브의 날개가 하나 꺾였죠. 그리고 나르질 못하고 지구를 지켜야 되는데 지구도 못 지키고 5인조가 되는데 4인조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독수리 오형제인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멤버 영입을 해가지고 새로 했지만 어 좀 많이 삐덕거렸죠. 네. 그래서 이제 해체를. 아 그래서 당신 인터뷰 같은 걸 좀 찾아보면 이지 씨가 이제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너무 이렇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솔로 앨범이 났던 네. 거죠. 어. 저는 그때 이제 너무 그 뭐라 해야 될까 준비가 돼 있었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너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팀이 갑자기 삐걱거리니까 갖고 있었는데 팀이 없어져 버리니까 빨리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솔로 앨범을 준비를 했던 거죠. 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 네. 좀 어린 나이에 되게 상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상처는 많이 받았죠. 상처는 많이 받았는데 네. 그래도 그 상처를 치유해 줄 만큼의 어떤 어, 이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이. 네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 오징어 외계인 작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네. 오징어라는 단어 요새 많이 쓰잖아요. 못생긴 사람들한테 오징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당시 아마 오징어 외계인 때문에 그 말이 생겨난 게 아닌가. 그 전에 못생긴 사람한테 오징어라는 얘기 안 했었거든요. 이글파이브의 오징어 외계인 생겨난 다음부터 그랬구나. 학설을 주장하시는 네. 새로운 학설을. 제 생각엔 그렇다고 생각해요. 되게 괜찮다. 오징어라는 말의 창시자. 네이버의 소속사가 리시워드로 바뀌겠네. 그렇구나. 아니, 동료병 없어도 뭐 이거 좋네. 아니, 저희 팟캐스트 중추. 아닙니다. 그 중이세요. 네, 아, 아닙니다. 혼자 하셔도 되겠네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학생님도 그냥 하지 마세요. 바쁠 때는 좀 네. 자리도 비워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아 오늘따라 리치 씨가 오시니까 제가 네. 입이 풀렸어요. 아, 그러니까 솔솔 입이 풀리시는. 그러니까요. 원래는 네. 이렇게 세 분이서 그냥 동료병이. 네. 그러면서 초대손님 오시면은 이제 막 동엽 씨가 주로 공격하고 막 이런 이제. 그렇구나. 오늘 없었으면 없으세요. 같이 무장이 싸웠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없는 게 다행이죠. 네, 오늘 좀 씹어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글파이브 이후에 또 리치로 데뷔해서 성공을 거두고 그 후에 약간 슬럼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근데 사랑의 이면밖에도 사실은 너무 잘 좋았지만 됐는데. 반응이 또 요 노래 이후 좀 바칠 만한 노래의 존재가 그렇죠. 애매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 가수의 어떤 아티스트 입장에서 가수가 아티스트가 자기 그 히트곡이 세 개 네 개가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한 개 나오기도 힘들죠. 한 개 나오기도 네. 힘든데.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하나 하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쉽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진짜 복받은 어떤 럭키 가이죠.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을 성공했어요. 한 번은 예. 그룹을 해서 성공을 했고 그것도 솔로 앨범을 해서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살면서 그 두 번을 성공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럼요. 예. 네, 따지고 보면 저는 굉장히 이제 럭키가인데, 네. 개인적인 욕심에서 뭐 어떤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의 어떤 욕심에서는 히트곡이 많고 좀 그랬지만, 네. 저한테는 그 두 일들이 전 굉장히 좀 럭키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아쉬움은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수로서 이제 한 번 정도 한 번도 얻기 힘든 그런 인기를 두 번을 나눠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사실 슬럼프는 좀 있긴 있었지만 네. 그게 저한테 그 제 인생에 있어서 뭐 크게 막 저를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다리고 많이 더 활동하고 더 노래를 더 듣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후에 약간 주춤했던 거에 대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었거나 아니요, 막상 저는 이제 앨범을 이제 팬들을 위해서 앨범을 내고 노래를 이렇게 내는데 말은 기다린다 해놓고 듣지도 않고 뭐 아, 진짜 성격 있어요. 재밌다 이거. 농담이고. 아, 그래도 예, 계속 네. 활동을 했었어요.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 뭐 모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의 이말밖에 이유로 앨범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냈는데 꽤 많이 냈었어요. 많이 냈어요. 많이 냈는데
그거를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면은 정말 좀 운이 없던 거죠.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활동을 했었어요. 네. 꾸준하게 음악 계속 꾸준하게 뭐 음악 색깔을 많이 바꿨다거나 제작자나 PD들이랑 그게 안 맞았다거나 성향이 안 맞았다거나 그랬던 것 같기도 뭐 하고 네, 뭐, 네.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크게 뭐 안 맞은 것도 없었는데 네네. 그냥 좀 그 사랑의 이만밖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갔는데 네. 뭐 사랑 못 받았다 그 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 노래는 또 이렇게 후배들이 또 불러가지고 또 유명해졌던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에이블리안 팀이었나요? 네네 네. 그 친구들이 한번 불러가지고 네.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네. 유명해졌다가 또 시원하게 말아먹고 찬스만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사실은 리스 씨가 이제 노래를 사실 처음에 틀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게 생방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 방송을 깎아먹는 거니까 상관이 좀 노래 듣나요? 네. 네. 중간에 한번 저희가 한번 또 리스 씨의 초창기 노래 안 들어도 두 곡을 한번 묶어서 보내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협의하에 첫 곡은 사랑이라 바뀐 네, 그 명곡을 들어보고 두 번째 곡으로 우리 이글파이브의 오징어 외계인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는 걸로 좋네요.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녀는 두 다리. 아, 노래방에서 진짜 꼭 네, 빼놓지 않고 부르는 노래거든요. 네, 너무 진짜 신나는 이 노래는 노래. 노래는 언제나 들어도 제가 그 작사를 했지만. 네, 네. 아, 작사를 리치 씨가 한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작사했지만. 네. 와. 언제든지 들어도 병맛이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저 되게 궁금한 게 팽순이는 누굽니까 도대체? 팽순이요? 네, 종류가 뭡니까 이 팽순이의 종류? 팽순이. 외계인입니까? 잡종이죠. 네. 잡종인가요? 네. 외계인과 어떤 펭귄과 이렇게 섞인 펭귄 펭귄이죠 펭귄 그죠 오징어 네. 펭귄 아, 꼴뚜기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징어 오징어 외계인인데 어, 오, 그러니까 펭순이도 어떻게 보면 오징어 외계인이에요 근데 네. 이름이 이제 펭순인 아 종류는 오징어인 거죠 종류는 오징어 펭귄이 아니죠 울릉도 오징어인데 고향 국적이 울릉도였군요 네. 가사를 어떻게 본인이 썼어요 허락을 해주세요 어린 나이에 진짜 네. 어 지금 이 오징어 외계인처럼 써주세요 하면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썼어요라고 여쭤보시면, 네, 네. 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썼는지. 뭔가 그러니까 신기해졌어. 그게 13살, 14살 때 어떤 감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어린 그 순수함. 네, 그러니까 네. 이 가사 자체 내용이 그러니까.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스토리 있어요. 이걸 썼는지 어. 스토리가 있는데 굉장히 뭔가 동요 같은 그 순수한 감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뭐 하수구에 빠졌죠. 뭐 이런 이걸 어떻게 썼는지. 내 머리는 세모인데 그녀는 계란머리다. 그녀는 계란머리고 왜 우리 둘은 다를까요? 어. 뭐 이런. 네. 왜 다를까? 진짜 맞잖아요. 그리고 네. 또 하수구에 나왔더니 막 16만 볼트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그녀를 본 순간 그러니까 16만 볼트를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저도 볼트, 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오. 네,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순수했다. 어, 되게 천재성이 거죠. 있었던 것 같아 그때. 그 후에 또 작사 같은 것도 하셨어요? 아니요. 왜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 노래는 좀 했는데 네. 어, 지금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지만 되게 네. 좀 이상해요. 근데 어. 오징어에게는 정말 어, 이걸 어떻게 썼을까? 흔히 표현하는 우리 작가분들의 표현을 따르면 괴작. 대박. 그러니까 내가 안 쓴 것 같은. 아니 그럼 제가 노래방에서 오징어에게는 부르면은 저작권이 들어가나요? 어 덕분에 먹고 살겠습니다. 한국에 부르시면 네. 소소하게 들어갑니다. 소소하게. 어 아, 그래도 와, 많이 정말. 부르셨나 봐요? 아 그럼요. 어, 친구들이랑. 그래서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계속 노래가 부르세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노래가. 중간에 보면 샤우팅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펭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놀러 가자니까 이런 것도 있고 아 많이 부르시네요. 예. 그거 많이 부르. 상호정 목소리 누구야? 야, 뭔지죠? 뭔가 있잖아요. 누가 그 누구예요? 아, 그분이 네. 아, 그분이 예,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아 누구 네. 파트인지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 정말 그래. 정말 그때는 말 그대로 진짜 그 그냥 느낌대로 신내림 받은 네, 거 아니에요? 신내림 받은 근데 거. 근데 이 일파이브 전략이 되어 보니까 파이어 노래는 굉장히 강하고 네네. 약간 전사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징어 외계인은 되게 귀엽고 뭐 이런 거라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활동 형태를 처음 만들었던 팀이 약간 H.O.T 약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사의 외계인을 처음에 내고 그다음에 이제 캔디로 불렀잖아요. 그다음에 뭐 원래 이제 오징어 외계인이라는 노래를 내기 전에 네네. 궤도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 그게 아, 이제 맞아. 굉장히 좀 강렬하고 그것도 약간 파이어 느낌의 아 파이어보다 더 훨씬 더 셌어요? 더 훨씬 더 강렬하고 좀 힙합 느낌의 네, 네. 어떤 그런 노래였죠. 전사 후의 후회라는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거는 약간 그러면 오징어 외계인을 갖다가 구속곡으로 택한 것도 약간 네네. 전략이 전략이 있죠. 왜냐면은 저희 그 상대방 그 라이벌이 네. 신화였는데 아 신화가 라이벌이 신화 형들이 이제 어 갑자기 뭐 해결사 하다가 으쌰으쌰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어, 그래 우리도 오징어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 나는 네. 신화를 되게 의식을 아, 많이 그랬구나. 했네요. 네? 신화를 의식을 많이 했어요. 아, 뭐 그때 당시에는 의식을 안 했죠. 왜냐면 저희가 잘 나갔기 때문에 아, 신화보다 나았다. 네, 아, 잘 나갔죠. 네. 네. 사실 신화 형들이 이렇게 잘 될지 몰랐어요. 네. 신화 형 얼마 전에 이제 충재형 전진 씨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네. 이제 막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네. 형이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저희가 뭐 이글 파이브가 팬이 굉장히 많았죠. 네. 신화보다는 뭐 한 두세 배 정도 많았고 신화를 압도하는 그런 압도했었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화가 네. 이제 저희 네. 때문에 네. 저희 때문에 이제 그 잘 안 돼서 네. SM이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까지도 막 오, NHT에서 SM에 문을 닫는다. 네, 어, 그런 어,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어디서 그런 얘기? 팩트예요. 그랬군요. 네. 아,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사실.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였냐면 네. 어, 스포츠 신문의 일면에 네. 저희가 이렇게 딱 그 일면에 네. 이글 파이브가 H.O.T 나와라 이 정도로 어 제목이 제목이 H.O.T 나와라 기사 제목이 H.O.T 나와라 붙자 이런 근데 그런 제목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요. 진짜 그 기사 이효리 씨 유명할 때는 신인들이 전부 다 이효리 비켜 제목이 전부 다 이효리 비켜 H.O.T 나와라 그거 네. 하는 순간 진짜 네. H.O.T 팬들한테 죽을 뻔했죠. 네. 그치. 네네. 근데 저희 팬들도 너무 만만치 않았으니까. 근데 그때 사실은 참 팬 문화가 네. 지금은 다 이제 SNS 위주로 하시고 뭐 그렇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좀 액티브했어요, 그죠? 어, 액티브했죠. 네, 그러니까 네. H.O.T 팬분들이 그 공식적으로 전국에 5만 5천 명 정도 있었고요. 네. 저희가 3만 명 딱 있었습니다. 많다. 네, 그리고 잭스키스가 4만 명. 그러니까 저희랑 1만 차이였어요. 네. 저희랑 1만 차이였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네. 한번 붙을만 했었죠. 네. 한 2만 차이니까 좀 한 1만만 늘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무 워낙 어리셔가지고 그때 누나 팬들이 많았겠네요. 아, 그렇죠. 누나 팬들 많았죠. 아, 팬들이 막 이렇게 막 이뻐해주고 그런 거 기억나요? 어, 많이 이뻐해줬죠. 어. 머리 쓰다듬어주고. 쳐주고. 네. 아, 가수 머리를 쓰다듬어줬나요? 네. 어. 진짜 다 누나 팬들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시집 가서 이제. 네. 시집 가고 이제 학부형 뭐 됐죠. 다 그렇죠. 학부형 되신 분들이 됐지만 지금도 이제 가끔 만나요. 만나는데 어, 만나는 같이 이렇게 계세요? 모임을 갖고 오, 이제 네. 밥도 먹고 그러는데 네. 어, 누나들이 굉장히 이뻐했었죠. 네, 네. 누나들도 선물을 뭐 해줘요?
어, 그때 뭐 누나들이 제가 갖고 싶었던 거 이런 갖고 싶은 거 막 같아요.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누나들한테? 장난감. 아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네. 나 이거 갖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럼 누나들 그 다음 주에 다 준비해 오고네. 아이고. 네. 거의 진짜... 요즘엔 제가 이제 준비해서 가죠. 어. 네. 아 누나들 위해서. 어 그때 고마웠어 어. 이런 거. 어. 네네. 요새는 어떤 가수들이랑 좀 잘 그 꾸준히 아까 얘기했던 전진 씨랑도 이렇게 네. 이렇게 왕래 하시는 것 같은데. 친한 분들. 네. 네. 그때 어,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랑 같이 활동했던 잘. 그때 이제 활동했던 분들 뭐 이제 G.O.D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또 클릭비 분들도 계시고 클릭비 오랜만에 듣네요 또 뭐 신화. 신화 근데 이제 주로 자주는 못 보지만 네네. 네 이제 가끔 이렇게 보는 그런 멤버들이고 신화 형 뭐 전진 형은 네. 자주 보는 베프네요 어, 전진 형 네, 멤버고 네. 어 제 동갑으로 이제 보는 분들이 이제 뭐 박나래 씨. 박나래 씨요? 동갑이 어. 아 86년생이세요? 85년생. 85년생. 네, 저희가 소티클럽이라고. 오. 누가 누가 있어요? 뭐 박나래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박나래 씨 있고 장도연 씨 있고. 어, 장도연 씨 우리 태영 씨 라이벌이잖아요. 그죠? 아, 아닙니다. 도연이가요? 네. MBC의 장도연이라고. 아, 아닙니다. KBS는 장도연, MBC는 이태영. 네. 아유, 도연이 뭐 게임이 안 되지. 기분 되게 좋아지는데요? 아예 아예. 네. 아, 85년생인데 개그맨 클럽 아닌가요? 소띠 클럽? 어 거기에 연기자들도 몇 명 있고 가수가 이제 저 하나 있는데 네. 뭐 양 세영이도 있고 맞아요. 양세형 그리고 명근이라고 이제 알아요. 혹시 아시나요? 네. 호연 씨. 네 호연이죠. 얼마 전에 열애설 났던 남호연 씨. 네. 연애설 났어요? 네. 네 후배랑. 호연한테 말도 안 하고 연애설 냈다고. 그쵸 후배랑. 예. 그렇구나. 네네 뭐 그 친구도 있고. 아무튼 뭐 소띠들이 많. 용진이도 있고.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고 본인의 약간 아까 얘기했듯이 끼가 약간 좀. 약간 병맛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끼가 있었으면은 예능 쪽으로도 진짜 욕심을 그러니까요.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네. 회사에서 좀 막은 건가요? 아니요. 아, 근데 예전에 조인 씨랑 같이 그 해피 뭐였죠? 해피투게더의 고정으로 많이 나오셨어요. 아마 제가 진짜 예능 진짜 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해피투게더뿐만 아니고 뭐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아, 가족 오락관 혹시 아십니까? 아니, 가족 오락관. 알죠. 어머나 허찬 선생님. 가족 오락관. 급이 달라요.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하고는 급이 달라요. 가족 그러니까. 오락관 그 네.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아십니까? 체험 삶의 현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 노래장 빼고 다 나갔습니다. 와. 굉장히 방송 많이 했어요. 네. 와 정말. 체험 삶의 현장 웬 말이에요. 웬일이에요. 체험 삶의 현장을 고정으로 한 3주 연속했으니까요. 진짜요? 네, 진짜로요. 네. 와. 네. 소뚜껑 만들고 뭐 민속촌 가가지고. 아 그게 되게 하드한데. 네. 그러니까. 민속촌 가가지고 그 네. 뭐야. 그집 위에 그벼그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 네, 보수하고 네, 지금 보수하고 미나리 캐고 막 이랬으니까 미나리 캐고 또 문어잡이하고 아. 네, 거의 뭐 예능은 진짜 많이 했었죠. 아. 네네네. 근데 네, 약간 편집에서 걸러내는 것 같아요. 요즘 예능을 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이 지금도 약간 좀 아,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의 약간 네. 돌플러스 아이 느낌이 약간 좀 있는데. 그때 네. 당시에 이런 네. 원석이었으면은 굉장히 센 캐릭터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어. 당시 되게 돌발 느낌이 많았어요. 조인 씨와 같이 나오실 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이제 많이 하니까 어, 힘들더라고요. 아. 네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나서서 방송하는 것보다 좀 네.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 그 후배들을 네. 제작하고 좀 네. 프로듀싱하는 게 저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저희 회사에 들어올 생각 없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제가 아, 진짜 받아주시면은... 아이로 만들어드릴게요. 아니, 동엽 씨도 여기 제안하셨는데 동엽 씨 회사는 안 가실 거예요? 거기는 뭐... 거기 가면 인생 네, 망. 유령 회사죠. 인생 망쳐요. 그렇죠. 일단 태영 씨를 러브콜 보내는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적자는 안 난다니까요. 아, 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니까. 네, 근데 제 얘기는 좀 네. 자제하고 리치 씨가 아까 네. 프로듀싱하는 게 좀 약간 다른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작은 좀 제작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해야 될까 좀 그 투자 아니면 뭐 어떤 이렇게 그 메이킹 이런 네. 거를 네. 그 즐겨 해요. 오. 네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어떤 이렇게 뭐 방송 나와서 이렇게 막 못하는 거를 네. 제 후배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를 보고 대리만족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느 친구들이 이제 방송 나와서 좀 잘하고 이러면은 어떤 그런 뿌듯함 네. 그런 걸 굉장히 좀 이제 즐겨 하고 제작사의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으시네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잘하는 것보다
좀 후배들이 나와서 잘하는 게 훨씬 더 뿌듯하고 어떤 더 생활 그 어떤 에너지가 더 좋은 약간 에너지들을 근데 갖고 제작자 하시는 분들이요 보면은 자신의 음악적 색깔이나 자신의 스타일을 너무 이렇게 많이 주입하는 입혀서 분도, 네, 주입하는 분도 계시죠. 제 2의 리치 약간 이런 네. 느낌이. 아 저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티스트들한테 어느 작곡가를 붙여가지고 뭐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런 거 전혀 없고 저는 아티스트들이 뭐 그 친구가 곡을 만들든 아니면 네. 뭐 작사를 하든 아니면 뭐 그 친구 주변에서 곡을 받아오든 그냥 저는 그걸 다 존중해줘요. 네, 다 존중해주기 때문에 네. 저의 색깔은 거의 1% 많이 들어가면 뭐 한 1% 1, 2%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노래 나오면 자기가 뺏어서 부르니까 뭐 그런 걸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근데 그 좋은 노래는 솔직히 그 친구들 안 맞았어요. 안 맞았다. 네. 근데 안 맞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제 제가 나라도 불러야겠다. 네. 제가 한 거죠. 네. 아깝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지금 리지 씨가 설명하는 단어가 사실은 제작자라는 단어도 있지만 아빠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되게 생각보다 너무 일찍 하셔가지고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좀 이 연애 풀 스토리 왜 결혼을 일찍 하셨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결혼을 몇 년도에 하셨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 왜냐면 애가 6살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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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7년 정도. 7년 정도. 네. 그럼 연애는 얼마나 하셨어요? 연애 한 1년 조금 안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20대에 그 결혼을 하셨던 26살 때. 그렇죠. 진짜 빨리 왔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좋았습니까? 이 와이프분이? 예. 네. 뭐 좋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는 좀 약간 좀 그 한번 결정하면은 가는 스타일이라 좀 책임감도 있었죠. 네, 책임감도 있었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죠. 아,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36 저는 오히려 저는 오히려 좀 늦었다라고 생각했어요. 26이 늦었다고요? 그러니까 26이 저는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는 20살 넘으면 바로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26은 굉장히 늦은 거죠. 아니 네. 혹시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 외동 아들입니다. 그죠? 아, 약간 네. 외로움 이렇게 데뷔를 하고 또 형제도 없고 약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빨리 결혼해야 겠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 좀 책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책임감도 컸었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도 일찍 했으니까 이혼도 또 해보고 뭔 소리예요? 아니, 편집을 좀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아, 편집도 있네 이거? 네 편집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마음껏 얘기하시고 나중에 들으면 됩니다. 통신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전혀 저희는 그럼 있는 그대로 좀 내보내주세요. 저희는 뭐 이렇게 뭐 상호 이렇게 뭐 브랜드 얘기하셔도 되고 방송사 얘기하셔도 되고 욕만 좀 심하게 안 하시면 네, 약간의 욕설도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 와이프분하고 어떻게 만나시게 되나요? 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 V1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수 V1. 네, 가수 V1. 그 강현수 씨 아니에요? 강현수 형. 네. 현수 저희 저희한테 강현수 씨도 유명하죠. 네네. 현수 형의 그때 당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결혼하셨지만 네, 그때 당시에 어떤 여자친구분의 이제 친구였고 친구가 아니고 이제 동생이었죠. 소개로 만나셨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리에서 소개로 만나서 제가 이제 그 대시를 했죠. 어떤 점이 이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와이프 이번에. 글쎄요. 딱 오른 게 있잖아요. 느낌이 딱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유쾌하고 어떤 막 저희 와이프가 진짜 웃기거든요. 네. 아, 진짜요? 예, 예. 그리고 원래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 개그우먼을 하려고 아, 진짜요? 아, 정말? 네. 개그우먼 하려고 그런 막 오디션도 많이 봤었대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재밌어요. 예. 네. 이게 재밌어요. 데뷔는 못 하셨죠, 근데. 데뷔는 못 했고. 네. 와. 사실 뵙고 싶네. 그러니까요. 검증을 한번 현역이 한번 검증을 해 보는. 아, 저도 현역은 아닙니다. 지금. 정말이에요. 아니, 근데 약간 좀 그런 긍정적이고 약간 좀 밝고 약간 개그맨들 분들이랑 좀 친하잖아요. 친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성향이 또 잘 맞으시나 보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와이프를 만나는 그 동시에 나래랑 또 되게 친하게 박나래 씨랑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고민 그때 박나래 씨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나래랑 결혼을 해야 진짜요? 아니면은 아 대박! 어, 박나래 씨랑 고민하셨다고요? 네? 박나래 씨랑 아 나래가 저한테 대시를 많이 했어요. 아 그 아무한테나 다 많이 하세요 그분은. 어, 그러니까 네. 아 재미있는 여자를 좋아하시니까 네. 아 이 여자가 더 웃긴가 저 여자가 더 웃긴가 재미 이런 것 따지면 극한이죠. 아니 지금 와이프분도 되게 웃기다고 하시니까 보통 자기 와이프를 웃기다고 소개 안 하니까 선택한 이유는 나래보다 이쁘기 때문에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아 그러면 사실 너무 어린 아이다 보니까 뭐 좀 그쪽 부모님이 와이프분이 반대라든지
약간 결혼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나요? 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제가, 어리니까 좀 주기가 그렇다. 예,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좀 확고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설득했어요? 장인어른 동갑내기인가요? 아니요,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두 살 어려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더 어렸어. 그러니까. 네. 와이프는 더 어렸어요. 확고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사고를 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 이거 아니면 결혼 못했고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도록. 네, 그래서 네.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책임감. 네. 책임감이 있으신 본의 아니게. 네. 그럼 아기가 태어난 것도 그러면 27이네요, 그죠? 그렇죠. 27이네요. 네, 아, 아빠가 이렇게 어린 나이가 됐어요, 그죠?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 아들입니다. 네, 아들.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혜원이에요. 혜원이. 네. 혜원이 처음에 낳았을 때 좀 생각해. 최고였죠. 네. 저는 사실 그 저에 대한 이세라는 그 로망이 굉장히 네.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아, 나랑 똑같은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진짜 저랑 똑같은 애가 나왔어요. 어때요? 신기하 예? 어때요? 신기하죠. 네. 저랑 똑같은 애가 나왔는데, 네.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도 이렇게 똑같은 애가 나올 수 있지? 네. 아, 얼굴이. 아 얼굴이 아니고 그냥 행동이. 행동과 저랑 똑같아요 그냥. 네. 자기 애가 좀 많이 강하시네요. 아까 보면은 자기 같은 사람 다섯 명만 있으면 키운다 그러니까. 하시고 이렇게. 근데 음악적으로는 그 어떤 재능은 없어요. 아기가요? 아기가. 아직 발견이 안 되지 않나요? 발견이 안 돼서 그런지 음악적인 재능은 없지만 그 뭐라 해야 될까? 저랑 성격이 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환경이나 하는 행동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유쾌하고 긍정적으로 친구가. 그럼 본인은 언제 음악적 재능을 스스로 발견했어요? 제가 한 10살, 9살 때 발견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잼에 잼. 난 멈출 수 없어. 난 멈출 수 없어라는 노래를 듣고 네. 8090 네. 네. 그 노래를 듣고 진짜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춤을 추고 따라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게 한 10살, 9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럼 아직 좀 혜원이도 좀 기다려줘야겠네요. 그렇죠. 네. 좀 기다려보는데 아들이 가수하고 싶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게요. 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요. 네네. 리치월드의 날 넣어달라. 소속 가수 넣어달라. 안 되고. 그러니까 세습은 안 된다. 네. 다른 데 가서 네가 경쟁해라. YG나 S. 리치월드는 아직 네. 아 근데 사실 이제 2011년생인 거잖아요, 그죠? 11년생인가요? 12년생이죠. 그러면 이제 리치 씨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좀 사랑이 말바뀐 이후에 이제 제작하시고. 조금 이제 뭐 슬럼프라고 본인이 하시는 그 시기 어떻게 보면 아들의 존재가 예, 큰 위안이 됐어요. 힘들 때. 그래서 저한테는 슬럼프가 없나 봐요. 네네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들 때문에 제가 슬럼프를 겪을 시간에 또 저는 또 나름 바빴거든요. 육아도 이런 거. 네, 육아 쪽에도 신경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팀 씨도 다시 활동을 하시잖아요. 시작하셨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네. 하는구나. 아까운 발라드들이 되게 많은데 뮤지컬도 하시고 혹시 뮤지컬은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 뮤지컬은 제가 한 8작품을 했었어요. 아,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오래전에. 오래전에 그 8작품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뮤지컬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예능도 그만하고 싶고. 사실 제가 오늘 질문하는 거를 방송도 그만하고 싶고요. 네, 사실 리치 씨를 공부를 많이 해왔으면 다 알 내용인데 일부러 좀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청취자분들도 모르시는 맞아요. 청취자들이 모를 수 있는 궁금한 부분을 찍어드려야 되니까. 뮤지컬을 제가 아마 그러니까 연예인이 뮤지컬을 한다 뭐 이런 그거를 제가 시초했죠. 네, 그러니까 몇 년 전이야? 되게 오래됐어요, 그것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2007년, 6년도에 막 뮤지컬을 하고 그랬으니까. 네네. 사랑은 비를 타고. 아, 사비타를 하셨어요? 네, 사비타도 했었고. 뭐, 우리 동네라는 작품도 했었고. 제가 공연단당할 때 다 본 작품들인데, 그죠?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럼 제가 대학로 한창 많이 탈 때. 아, 그리고 또. 공연단당한다. 뭐, 저는 창작작품 위주로 많이 했어요. 네네. 브로드웨이 거보다. 브로드웨이라고 해봐요. 브로드웨이가 아니고 돈주왕. 돈주왕. 네, 돈주왕도 이제 그거는 돈주왕은 이제 막 공개 오디션까지만 할 뻔, 그러니까 공개 오디션도 하고 네네. 공연까지 할 뻔하다가 그때 이제 스케줄상 이제 못했었고 막 그 돈주왕 막 외국 팀 왔을 때도 같이 막 연습도 하고 그랬었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뮤지컬을. 지금 이제 그 어떤 가수들이 네네. 노래하는 가수들이 이제 뮤지컬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생겼죠. 맞아요. 네. 그보다 앞서서 하신 거죠 많이. 그때 당시에는
가수가 뮤지컬을 해? 이 정도로 되게 레어했었거든요. 좀 생각경도 많았겠어요. 네네, 생각경도 많았어요. 뮤지컬 쪽에서 근데, 배우들이 보실 때도.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막 뭐든 다 이렇게 앞서서 하셨네요. 그러게요. 길을 닦고. 문제가 10년을 앞서요. 리치 씨가 13살 데뷔할 때 GD가 몇 년 후에 또 그러니까. 13살 데뷔하고 그런 트렌드가 있었고. 그죠? 네네, 솔로 맞습니다. 또 R&B R&B 약간 장르적으로도 유지 씨가 처음 부르실 때 그 2001년도에는 R&B보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댄스나 아이돌 음악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후에 나온 게 R&B 약간 뭐 SD워너비나 이런 팀들이 이제 그런 스타일을 많이 따라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데뷔했을 때 R&B라고 하면은 그 김조한 씨. 김조한 씨. 벌써 1년. 벌써 1년. 아, 김조한 씨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벌써 1년이 굉장히 어떤 그 붐을 미염 템포가 달라 R&B였죠. 네. 약간 작은. 근데 이제 벌써 1년이 나오고 나서 한 3개월 있다 제가 바로 나왔으니까. 네네네.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저는 뭔가 빨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스스로 자제를 하시면 뭔가 유행에 딱 맞는 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너무 막 하고 싶은 타이밍에 딱 하시면 너무 빠르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자제할 마음 없습니다. 그냥 할래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잠깐 애기 얘기하다가 이제 그랬는데 아빠로서 이제 리시 씨 저도 아빠니까 궁금한데 이 키우면서 가장 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거 없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힘든 거 많죠. 네. 그러니까 좀 아빠로서 많이 좀 놀아주고. 네. 이제 남 그 아빠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들은. 네. 저도 아들 아빠니까. 네. 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조금 뭔가 좀 이상하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들이 왠지 친구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 저는 아직 너무 저한테는 아직 아직 너무 어려서 네. 아직은 지금 이제 사고뭉치밖에 안 됩니다. 6살인데 오 친구 같아요. 말도 하고 아빠 위로도 할 것 같아요. 네, 벌써 그냥 뭐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응원도 하고 막 그 게임 얘기도 하고 게임 얘기 오버워치를 하니까 어머나 막 오버워치 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아빠와 이제 뭔가 통하는 네. 생각이 생겼네요. 그렇죠? 마인크래프트 막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네. 유튜브 얘기도 하고 오 약간 친구같이 느껴져요. 네, 가끔. 근데 뭐냐면은 좀 미안한 게 미안한 게 이제 많죠. 그러니까 좀 같이 놀아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네네. 사실 제가 요 근래 굉장히 집을 많이 못 들어가요. 집도 많이 못 들어가고 제작진 때문에 부자가지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잠도 자고 막 이랬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좀 미안하죠. 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기가 힘든 점 본인 힘든 점이 아니라 아기가 아빠 안 놀아도 힘들다. 좀 이런 딱 이때 좀 많은 추억들을 그쵸?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 아버지는 다 그렇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요? 놀고 싶을 때 아빠가 사실은 세게 놀아주고 이런 거 아들하고 맞거든요. 이게.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아들이 19개월이지만 엄마가 놀아주는 거하고 아빠가 놀아주는 거 이제 반응이 달라요. 엄마는 그쵸? 이제 소소하게 장난감 갖고 이제 막 맞추고 이제 섬세하게 노는 걸 좋아한다면 이게 또 아들이다 보니까 액티브하게 이 액티브한 기질이 있어요. 근데 아빠는 오자마자 주말 없이 던지거든요. 던지면 와 이거 좋아하고 이게 또 아빠밖에 못 해주는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거의 한 80-90%가 그러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저도 좀 그래요. 네 그게 맞죠. 저희가 사실 이제 아빠 입장으로서 네네.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미래를 위해서. 우리 그쵸.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좋은 거니까. 집에서 살라고 네. 네. 노력하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저희 아들도 크면 네. 알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저도 네. 저희 아버지랑 지금 굉장히 좀 돈독하고 네. 큰 형님 같아요. 지금 네. 네. 아버지 같지 않고 큰 형님 같은데 네. 어렸을 때 저도 약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쁘셨나 봐요. 아버지랑 네. 얼굴을 많이 마주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자주 놀러 가고 어떤 추억은 있지만 막 그런 어떤 가정적이고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 충분히 해요. 아 우리 아버지도 이랬구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형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돼야 아빠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네. 엄마가 돼야 엄마를 그래서 이해할 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네.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 생길 때 제일 네. 먼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상의하고 네. 남자끼리는 역시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참 리치 씨 모셔놓고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맞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죠. 이게 저희 이제 제작 끝났나요? 네. 그런 한 시간이 어느덧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일단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올해 좀 싱글 발매 계획이 좀 많이 네네.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올해 좀 리치 씨 플랜이 있을 것 같아요. 나름 그 본인 뭐 음반 말고도 또 제작하시는 또 친구들의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일단 그 저희 지금 나온 그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두 팀인데 언페어라는 네, 팀하고 신나라 양인데 네, 계속 저는 만들 생각이고요. 어. 다른 친구들 이제 사실 이제 그룹을 좀 준비를 하고 아이돌 준비를 하고 네네네. 근데 이제 언페어나 신나라 양은 어떻게 보면은 리치 월드의 초창기 그 창립 멤버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어떤 임원 비슷하게 임원 이제, 임원으로 네, 전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 친구들 전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영입된 그 한유림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한유림. 네. 한유림이 있지. 사실 그 친구도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랑 한솥밥을 먹게 됐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지막 목표는 리치월드가 좀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회사라기보다는 좀 놀이공원식으로 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편한 아티스트들이 그런 좀 즐기는 네네. 놀이터가 될 수 있는 네네. 그런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저는 꿈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산을 이렇게 촥 이렇게 돌면서 일산에 원마운트라고 혹시 그쵸? 아시나요? 눈썰매장 타고 워터파크도 있고 그걸 보면서 좀 되게 소름이 그 감명을 되게 많이 사무실 안에 워터파크를 혹시 만들려고 그러면 난 꼭 원마운트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네. 오,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아티스트든 뭐 일반인이든 누구나 이 리치월드에 와서 자기 어떤 그 추억을 만들고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회사를 진정한 엔터테인먼트네요. 네. 그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큰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엔터에서 하면 바깥에 명패는 엔터테인먼트인데 즐거움이잖아요, 사실. 맞아. 사무실 들어가면 너무 상막해, 그죠? 네. 근데 저희 회사는 지금 뭐 크진 않지만 조그만한 회사에 있지만 저희 회사는 지금 되게 편해요. 편하고 그냥 딱 들어오는 순간 약간 엔터 느낌이지만 또 집 같기도 하고. 오, 그래요? 네, 일단 되게 편해요. 약간 회사명 자체가 또 술집 느낌도 나고. 태영 씨는 곧 가보실 테니까 아시겠네요. 네, 리치 월드라는 자체가 약간 롯데 월드처럼 즐겁고 신나는 곳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롯데 월드랑 사이즈는 틀리지만 열정만큼은 롯데 월드 못지않네. 이제 정리를 저희가 해야 되니까 저희 박하수다 청취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인사. 너무 빨리 끝나게 되는데 한번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모실게요. 동엽 씨 계실 때 한번 싸우라고. 아니요, 그냥 불러주지 마세요. 동엽 형 있을 땐 불러주지 마세요. 동엽 씨 없을 때. 아, 오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런 방송에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아무튼 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 목표가 방송을 좀 병맛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병맛이었네요. 네, 충분합니다. 병맛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약간 몸이 지금 풀리신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곡도 많이 사랑해달라고. 봄비 얘기 좀 해주세요. 굳이 해야 되나요? 굳이 나는 홍보하지 않겠다. 네. 끝까지 병마시네요. 네. 봄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리치 씨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또 목소리 들려주시고 해서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좀 드렸으면 좋겠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딱 이렇게 녹음을 하고 나면 유튜브에 실어가지고 제가 또 기사 형태로 이렇게 쓰거든요. 아우 정말. 리치 씨 이 방송분이 많은 분들 좀 들으셔가지고 궁금하신 분들한테 많은 좀 그냥 좀 도움이 되고 조회수 제가 봤을 때는 한 200만 정도 200만 동엽 씨는 맨날 2만 얘기하시는데 혹시 2만 200만 정도 찍으면 다행인데 다시 한번 은퇴 이거는 맞습니까 말이? 예? 은퇴하셨다. 아, 저는 진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계획은 그렇게 계획이시다. 은퇴할 각오로! 각오로! 네, 각오로. 네. 그러면. 왜냐면, 잠깐 은퇴 얘기가 나서 그렇지만, 제가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니, 뭐, 같이 후배분들이랑 같이 활동하면 더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의 자리를 제가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제작에 집중하고 싶고 아무튼 빨리 끝내겠습니다. 잠깐 신호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인사 드리고 이제 뭔가 니치 씨가 알려주고 싶은 노래 두 곡 있어요. 이제 노래 듣나요? 네. 노래. 저희 인사하고 저희 언페어 송포유라는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니치 씨의
신곡? 가장 신곡 봄비. 봄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우, 네. 방송 너무 좋네요. 네. 마무리도 틀어주시고 네. 다 하고 태영 씨의 그런 나긋나긋한 클로징으로 끝내는 걸로. 네네. 네. 오늘 리치 씨 너무 반가웠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뭐 두 말 없이 노래 들으시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절은 지나가 겉보다 놀라운 건 네가 없어도 난 곡을 쓰고 있더라 그네가 우리 사이를 부정하듯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랑 얘기를 하고 성취감을 느껴 I want more heart once baby ooh 너무 진한 걸 찾아 너무 힘든 걸 원해 그래 사실은 아직도 널 원해 Stop to the new to my love To the new to the new to my I never
속에서 나 혼자 기다려 여기 우리 자리에서 참 따뜻했던 너의 손 내 맘이 들린다면 돌아와줘 내 손 꼭 잡아줘 baby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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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이 필요해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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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를 원해 baby tonight 느낌이 네가 필요한 사랑은 아니겠지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어 바보 같은 나에겐 너 아니면 안 되는 걸 어떡해 I won't let you go yeah. Tonight. 우리 처음 만난 그 자리에 흐르는 빛 속에서 나 혼자 기다려 여기 우리 자리에서 참 따뜻했던 너의 손 내 맘이 들린다면 돌아와줘 내 손 꼭 잡아줘 baby tonight tonight 사랑이 필요해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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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를 원해 baby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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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를 원해 baby tonight